사무 감찰입니다. 남영이고요. 반갑습니다. 강로서라고 하오. 반갑소. 안녕. 안녕하시오. 나는 이 나라의 세자 이표요. 안녕하세요. 한혜진입니다. 어떻게 해야 돼? 죄송해요. 다시 할까요?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아 그래요? 네이버에서 좀 검색을 해가지고 일주를 하고 있어. 비밀이요? 예예요? 아니요? 진짜 제정신이세요? 맛있는 거 먹고 공부하고 술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오. 이런 먹지 못한 놈을 봤나? 여인정 가기, 금강산도를 보고 있기. 이까 그림으로 뭐하라고? 아이, 뭐 백수인 거 같은데?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육품 관직이고요. 모든 면을 감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았습니다. 왜 하필이면 감찰이야? 애증의 관계. 세상에 세상에. 아 어떻게 그. 술 같이 먹은 벗. 그대들도 한 잔씩 받으시오. 내가 사는 것이오. 각별하게 생각하는 친구예요. 처음으로 궁금증과 재미를 가져다주는 친구.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요. 남의 일에 함부로 훈수되지 마시오. 남도령은 그냥 감찰? 내가 괜찮다지 않았느냐? 어? 내가! 내가 처음 봤을 때 딱 사약받을 상으로 봤는데 이 자식이! 아유! 발을 써? 나한테 발을 써? 좀 지내다 보니 좀 괜찮은 친구인 것 같고 나쁘지 않소.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. 의뢰를 닦음에 게을러 하지 마십시오. 술 친구. 잘생긴 남군님. 내 그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두지. 되게 어색한 멋진 친구. 훌륭하지 않아도 되나. 잘생겨야 돼.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어. 드라마를 보시오. 금주령. 금주령 뭐 좋아하시오? 나는 싫은데. 어떤 미친놈이 감히 어사줄 거고요? 사실 뭐 금주령은 제 관심사 밖이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잘 쓰는 약이고 못 쓰면 독이다 라는 말처럼 저를 때 잘 쓰면 좀 올바른 선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데 무조건적으로 막는 금주령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분명히 지극히도 엄한데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술을 마구잡이로 팔다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. 한탕. 술. 아버지?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배운 적이 있어. 마셔도 그만, 안 마셔도 그만?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. 사람을 참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망가뜨리는 게 또 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재밌게 즐기면 참 술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술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소. 술을 빚어 판 게 나의 일탈이요. 사원부 일로 좀 바빠가지고요. 다른 일탈을 해본 게 없어요. 처음부터 재수가 없었다고. 일상의 일탈이라 뭐 하나를 말하기에는 좀. 자식이 진짜 저 큰 다짐을 하고 가출을 결심했어요. 가출을 했죠. 그리고 치고받기 바빴던 그 로서였는데 로서의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장원급제를 탐내지 않겠느냐. 연모하느니라 생겼습니다. 요즘 너무 행복해요. 즐거운 일은 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벗이 생겼다는 거. 아픈 일은 내 과거에 대해서 떨쳐내지 못한. 아 근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새로운 핀을 하나 꽂았어. 아 근데 술은 다 좋아해서. 소주요. 탁주. 둘 다? 남는 것 없이 부드럽소. 소주가 더 비싼 건가요? 소주? 우정이라고 생각하고. 우정. 사랑, 완전 사랑. 사랑이요. 있다. 있다. 완전 완전 있다. 있다. 어찌면 참고만 사니?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로서가 빚은 술이 맛있다고 저도 관리직을 내려놓는다면 로서가 만든 술을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.
아, 확률상 밀주방 성공해서 한강 제일의 부자 되기. 남영 10명이랑 가서 남영한테 다 시킬 거야.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.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. 오늘의 TMI. 되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날이 좀 추워서 시계치마를 하나 더 장만을 했소. 반지 3개 뗐다. 아까 술 마셨어. 금지령인데? 이제야 좀 정신이 드네. 멋있고 시원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곧 우리가 만날 예정인데 몹시 기대가 돼요. 로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가 은혜하는 남구님이 생겼는데 꼭 잘 되기를 응원해주세요. 꼽히면 다 생각하고 안 보면 후회할 것이요. 아, 이거 어렵네요. 망한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이렇게 얘기가 많은 건가 모르겠어. 내 남녀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. 코믹도 있고 아픈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. 꼽히면 달 생각하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재밌고 즐겁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본방사수 해주세요. 강민아였습니다. 이거 맞아요? 강민아였습니다.